안녕하세요. 대전 중구의 마스코트 효도령 현황자입니다. 매주 금요일 효도령과 현황자가 전해드리는 한 주간의 중구 소식. 1월 셋째 주 중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전 중구 유천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번 달부터 신규 주민등록증 주말 발급 예약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학업으로 인해 행정복지센터를 평일에 방문하기 어려운 점에서 고안된 주말 발급 서비스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매월 세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고 신청은 예약 발급일로부터 하루 전까지 유천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대전 중구는 청사 중예인실에서 제2뿌리공원 조성을 골자로 한 행평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설계 감리비 7억 5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번째 행정 절차로 공원 조성계획결정 용역을 발주하고 착수했습니다. 2022년까지 뿌리공원 2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표테마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장 및 각종 문화체험이 가능하게 되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함께 효문화 확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 유천일동 류지연 씨가 관내 홀몸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손수 농사 지은 쌀 2,000kg을 기탁했습니다. 올해로 20년째 나눔을 펼치고 있는 류지연 씨는 부인 홍정순 씨와 함께 지난 2000년부터 충남 농산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수확한 쌀을 매년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각별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탁받은 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홀몸 노인 등 어려운 이웃 200세대에 전달됐습니다. 나는 우리 큰아버지가 한 20년 동안을 그 보릿고개 때 주셨거든. 그래가지고 그것을 본받아서 나도 한 20년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나 지금까지 해왔고 나도 늦고 그래서 한 2, 3년 정도는 더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족보박물관에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인 고모는 시누이가 열렸습니다. 지난 11일, 12일 양일간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촌수와 친족 호칭에 대해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모는 시누이는 한국족보박물관에서 가족 간 촌수와 호칭을 쉽게 알리기 위해 자체 개발한 교육용 보드게임으로 지난해에만 70회 이상 교육이 진행된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효도령과 현황자가 전해드리는 1월 셋째 주 중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로 깨끗한 하늘을 보기가 힘든 날이 많은데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